형 썩났네 또 성태형. 썩 안 났어. 그러니까 박나니 보내라니까 왜 형이 가서 살려. 내가 가는 게 맞어. 맞았어 근데. 성태의 성이 성낼 성이야 성낼. 3, 아 3점 2점 1점 1점 맞아? 3등은 1점? 3인가? 3.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G 울트라겨 인텔 펍지 주식회사와 함께하는 2020 배틀그라운드 DJ 멸망전 시즌2 중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의 최민준이고요. 김동진, 아 김동준? 김지수 해설과 함께하겠습니다. 김동진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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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맵 순서는 산옥부터 진행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산옥부터 손을 좀 풀고 그 다음에 배틀로얄 에란게 미라마에서 한번 승부를 보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4개 매치밖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첫날에서 또 초반부터 분위기 잡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첫 번째 매치 A조와 B조의 맞대결 전장은 산옥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가보자고 얘들아. 가보자. 가보자고. 가보자고. 이거 일라떼 만약에 일라떼 도장 뜨면 좋대는 거야 이거. 불안한 말 하지 마요 제발. 오케이. 뜰 것 같아 진짜 형. 그 말하니까. 재수 없는 소리 좀 하지 마. 차라 나는가. 아 진짜 말이 시가 됐는데. K 부짤 없다. K 부는 없고. 아 K 부 남나 멀리. 2번 내렸다. 케이브 쪽 다 있다. 자, 첫 번째 안전구역 잠시 후에 형성이 되겠고요. 네. 오 그런데 창고 멸망전인데요. 순 굿바이 순에 순 선수가 벌써 시작하자마자 네. 기분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 거리가 조금 있긴 한데 그리고 상대가 지금 두 명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접근해서 마무리 시키는 부담한 부분이 있고요. 3위 지금 보면서 벡터인데 벡터 날카로워요. 네. 네. 지금 와! 와 이거 홍시의 눈물의 CL 선수가 와! 팀을 한번 구해냅니다. 야 이거는 뭐 CL 한 명 살리고 한 명 잡아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멋진 플레이였어요. 큐리우스 선수까지 네. 거의 맨몸으로 백업을 왔거든요. 네. 와 순 선수 이거 응징당하겠는데요. 네. 아 벌써 죽었. 구조적으로 순 오른쪽 위 뜰 가능성 커 보이는데. 순 죽었다. 이쪽 라인. 그리고 언제나 또 많은 분들이 플레이를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배그 대통령 아하. 김성태 시즌 1 결승 8위 그리고 조이를 멸망전에서 저희가 네. 조이 선수가 아니라 DJ 조이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승 1위였던 블리워크를 가장 먼저 섭외하고 네. 그 다음에 조이 선수를 이렇게 영입하면서 탄탄한 라인을 갖췄고요. 또 여성 솔직히, BJ가 줄 네. 때는 박나닝 선수를 여러 번의 교체 끝에 섭외를 했습니다. 네. 네 머리 위에 봐달라는 거지 조이야 여기. 올라. 나니야 여기가 제일 위험해. 왜이? 거기는. 아 같이 올라갈 거야? 아 한 칸만 먹어놓을까 왼쪽으로 가서. 자 그리고 7번 팀 코무든 쪼블링입니다. 조이 선수가 이동 중인데요. 근처에 권진만 선수가 있어요. 3인칭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지대에서 그리고 또 바위 뒤에서 숨어 있는 플레이를 효과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차량으로 아~ 과감하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리드샷으로 네. 잘 잡아먹을 수 있는 포지션에 잘 위치를 하긴 했는데 예. 조이를 노리는 인원들도 있어서 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총소리 냈기 때문에. 네. 권진만이 수류탄 조이 잡으러 갑니다. 당할 것 같은데요. 자, 데미 잡고 있죠. 조이 누워요. 제스나. 조이는 지금 PCS3 타구 대표 선발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선수인데. 네. 처음에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네요. 자 강승부의 탄산도 기절 동주까지. 아 이거 뺏겼어요. 블리워크. 1번 올라왔거든. 천천히. 이거 살릴 수 있다 이거 연막 까고. 형. 연막 두 개 깎게. 그냥 내 발 왜 다리로 까줘야지 형. 뒤 뒷광 나오잖아. 앞으로 가야겠다. 아니야 여기 살리지 마. 누르지 마. 이 뒤 엄폐 잡고는 형아. 머리 보인다. 김성태가 구제한다. 보통 김성태 1세이브. 아, 네. 중요한 역할이에요. 와. 이게 성장했다는 증거 같아요. 보통 아, 그렇죠. 반대 입장이거든요. 다시 한 번. 또 기절. 유이에게. 또 기절. 너 연막 줘 봐. 그랬어. 괜찮아 맞아. 좋다. 저 능선. 왜 빠르라. 보이는 안 돼? 아 씨. 무기. 살릴 수 있다 이거. 아, 뭘 살릴 수 있대 계속. 맞습니다. 조이의 소통을 아! 김성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성장 부분은 김성태가 원래 누워 있으면 팀원이 살리러 오는 부분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아, 할 네.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은근 3시 부근에 박나닝 블레이오크가 살아있습니다. 저쪽 네. 능선을 따라서 식생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더 버틸 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인서클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해 주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내 쪽에서 다 넘어온다. 길 건넜다. 이거 2번 봐야 돼. 2번만 봐. 2번. 나네가 봐야 돼. 오른쪽 오른쪽. 4번이요? 자 4번 4번에 있다. 대피. 저희는 있네. 나무 나무 다른 나무 나무 이거 이거 내 핀. 4번 누나. 나 그 자리 천천히 다시 해도 돼요? 라스트 아니 아야 아 더 기절 기절 키게 라스트야 라스트. 자 안전구역 바뀌죠? 야 이거 진짜 야속하게 부트캠프는 하나도 안 걸리고 저는 그러면 밖으로 딱 나가야 돼서 예 선비들 팀이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싶거든요. 10번 팀이요. 네, 계단식 능선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야 여자식 남자 하나 둘도 탈락하게 됩니다. 도우치! 벤피지지! 그리고 레이지! 야 2사 플러스 모니터 주사율 바꾸니까 날아다니고 야, 있어요 도우치. 집 끝나 파트 끝. 이거 킬 건너거든? 야 여기 1번 붙여 빨리 와봐 빨리 와봐 2번부터 무조건 1번에서 해야 돼 우리 타워스 그냥 둘이밖에 없어. 잠깐만 사프로 할게 이제. 이제 사프래요 이제 사프라고 1번 가. 나잉나 빨리 따라와. 안돼 돌아가 딴 팀이야 딴 팀 아이디 딴 팀 따 아이 딴 팀 아이 딴 팀 왜 안돼 1번 가야 돼. 아 맞네. 칸찬 팀이 여기 주변에 있었구나. 블랙워크 기절. 블랙워크는 왜 저기로 갔죠? 지금 맵 화면에서 확인한 게 저 위치가 그냥 완전 노출 각이고 저기 있는 거 알고 있었을 텐데 붙으려고 하다가 그냥 바로 집중 포화 맞고 잡히더라고요. 도읍치와 그 레이지 선수의 킬로그를 보고 아 저기 정리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마지막에 끝서클 타가지고 순방해야겠다. 킬 뺀 싸울 거야. 오른쪽. 킬 빼서 먹으면 존나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집도 나와야 되고. 이거 오른쪽이 두 팀이라 오른쪽에서 아마 할 거야. 기절만 최대한 뺏어 먹으면 한 칸씩 가자. 이거 왜 이거 누나 이거 1번에 있어. 싸울 거야. 인서클만 해 왼쪽으로 가서. 탈자 왼쪽으로. 왼쪽 바위 그 보이지. 바위 인서클. 왼쪽 가서 누워야겠다. 늦게 들어가지. 아이고. 깜깜깜. 알았다. 슬금슬금 이제 진영 갖추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포지셔닝을 다시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걸리적거리는 요소가 많은 데다가 지금 자기장이 쫓기는 상황이라 네. 이거 2대 4라 그래도 승리를 장담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누가 들어오나요? 숫자로 데이 아이드. 오, 대기절. 네. 데이 아이드. 수비 혼자 남았어요. 오, 아이 컨택트. 잡혔어요. 오, 얘 이게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런데 네. 선비들도 누나 네, 우리가 잘한 게 팀을 또 정리해 줬습니다. 아, 11킬 와 이거 13킬 뭐 12킬 10킬 되나요? 와, 와 끝났어요 그냥 선비들 네. 12킬 10킬을 보여줍니다. 이야 형 썩났네 또 성태 형 나 안 났어. 그러니까 박나니 보내라니까 왜 형이 가서 살려. 내가 가는 게 맞어 맞았어 근데 이성태의 성이 성낼 성이야 성낼. 뭐야? 3, 아 3점 2점 1점 1점 맞아? 선들은 1점? 뭔가? 3.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치. 네. 에란겐에서 준비가 다 네. 됐군요. 두 번째 매치 바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매치 에란겐 비행기 동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밀타와 노보 사이에서 시작해서요 팜 그리고 스쿨 노족을 지나 자키까지 갑니다. 또 학교 아파트를 그 콤든 조블링이 가져가기 때문에 네. 이 PCS 아시아 한국 대표 선발전과 연계되는 부분이 좀 있다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래도 오래 안 가긴 하네 성태 형이 원래 4라운드 내내 찡찡 걸었을 텐데 바로 잊어버리긴 하네. 대중이잖아. 그 스크림에서 터졌어. 아니 오늘 3라운드 다 못하잖아? 바로 터진다 이거. 너 작살 난다. 사실 약간 웃음기 섞어서 김성태의 그 죽음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웃기는 했는데 좀 유머러스한 얘기를 했는데 조이가 계속 연달아 기절당한 게 게임이 꼬이게 된 원인이 그렇죠. 예. 오늘 또
잘하려는 그 어떤 열이 있는 플레이를 하다가 리스크 있는 플레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번엔 네. 좀 안정감을 좀 추구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아 양권이 하나 양권 죽었는데? 야 내 쪽에 차올 양권만 야 내 밑에 차 소리 밑에 차 소리 올라올 것 같은데 이거? 1번이야 1번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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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확인했어 확인했어 쭉 간다 무적전으로 쏘지 말까? 쏠까? 무적전으로 가는데? 다음 차 올 것 같은데? 내림 쏘자 차 내 하나 더 똑같은 라인 얘네 이거 올릴 것 같거든 이거? 아니 내 차 봐서 안 올릴 것 같아 차를 보여줬구나. 아, 차 보여줬어. 내 내릴게 그냥. 이런 거 그러니까 킬로그가 남들 막 올라가는 거 보면은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제 한 남자의 가슴이 타들어가요. 나도 쏘고 싶은데 킬 포인트 올리고 싶은데 그 남자를 제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오더의 임무거든요. 네. 지금 UAG 탄 남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혼자 네. 지금 운전대가 보이네요. 네. 네. 아이디가 진지하거든요. 킴 파이러츠의 김성태. 자, 리얼 닉네임인데 이것도 한번 아 예 희생 아 빗나갔습니다 네 쏘고 바로 빠지네요 네. 시청자분들이 뭐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오더의 1티어 조이 DMR 1티어 블랙워크 네 어 또 여성 BJ 중에 1티어 박나님 네 그리고 그 뒤에 설명 왜 이렇게 끝들이세요? 네. 빨리 지르세요. 아니, 본인 표현 뭐예요, 아니잖아요. 빨리. 네, 시청자분들의 표현 아닙니까? 뭐 1티어예요 네. 그러면? 그 주차 대신해 주는 거 뭐라 하죠? 발레 파킹이요? 발레 1티어. 아 근데 그 뭐 성격이 세밀하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팀원 네. 굳은 일 대신한다. 그럼요. 예. 이거 오른쪽으로 튀면 1번 팔각정 들어갈 준비할 거고 팔각정 동선 이런 식으로 짤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1번 팔각정 들어갈 준비랑 아래 이거 펌쪽 서클 뜨면 1번 들어갈 거거든 다 같이 이거 두 개만 생각하고 1번 한 명만 찍어와봐 이렇게만 찍어놔줘 야 여기 팔각정 괜찮아? 어디 팔각정? 여기 찍은데 형 1번 팔각정 의심하지마 형 아 오케이 오케이 쏘리 그거 안 좋은 거야 진짜 확인 오케이 우리 1번 쓰자 야 왼쪽 집 서봐 확인 1번 쓰자 1번 차고집 어 이거 얘 빠지거든? 차고집 말하는 거지. 내고 얘네가 양권이 내고 투터 스플릿이고 얘네 있다가 우리 1번 쓸 거야. 우리 1번. 나 이거 차고 있다가 나갈게. 서클 잠길 때. 다 살려야 돼. 다 그렇게. 야. 왜, 무적정 차 사운드. 사운드. 밑으로 이거 진행이야. 똑같은 동선 같은데. 똑같은 웨이. 안 보이나 이거? 안 보여. 나이스. 창고. 이제 하나 더. 인타 시가전이 복잡한 요소가 오. 많아요. 조이, 이거 블랙워크와 조이. 자, 이거 깨박이의 검 두 자루를 완벽하게 부숴버린대요. 그렇죠. 그럼 깨박이 혼자 2층에 있어요. 네, 품고 있는 거. 박나닝 선수와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가 원하는 오더는 킬이라는 오더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서 잠궈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네. 자, 내렸어요. 아, 킬이라는 오더는. 갑자기 앞에 머리가 나타났어요. 데뷔. 아 이렇게 깨세이야 탈락. 이거 포탑 있다 조심해. 이거 얘네 밀 거야. 근데 워크 형도 도와줄 거니까 우리 막을 수 있어 충분히. 버티기만 해 버티기만 우리 막을 수 있다. 누웠고 누웠어. 반대랑 누웠다. 페이드 누웠다. 이거 지금 다른 팀 여기 있어. 다른 팀 여기 붙었어 4번. 4번 확인. 4번이 칸찬. 칸찬. 2층이 하나 세웠다. 나 성태형 쪽으로 땡길게 일단 내 쪽 나쁘지 않아 내가 여기서 봐줘 아까 저 오토바이가 다 죽은 거지 쟤네가 다 죽였지? 대희 형 살릴 거 같아 대희 형이 어디 기절이 살리러 갔다 살리러 갔다 연막 아닌가? 아 살렸다 담벼락 깨닫고 있는데 와 김성태! 네 아이 잘했어요 네 이게 전문용어로 네. 이 코다닥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아 코다닥 예 코다닥 하면서 잘 피했어 꼭 주목해서 이게 샷을 이제 쏘는 모습을 오래 보고 있으면 상대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날카롭게 반격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머리 막 네. 뒤흔들리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멋진 척을 한번 보여주고 네. 코다닥이 한번 나옵니다. 맞습니다. 역시 아 방송 천재예요. 네. 네. 타격감도 이제 제공해 줄 줄 아는 남자. 그렇죠. 야. 어쨌든 때리는 맛이 있는 팀명수죠. 블랙워크. 그 와중에 한찬 선수가
1킬을 가져갔네요. 네, 화킬이 아니라 이제 살리고 있는 인원을 잡아줘서 김성태에게 1킬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흑족해 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코묻은 쪼블링 그래도 4킬 들어갈 곳을 찾고는 있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뒤집히기가 굉장히 버거워 보입니다. 네, 벌목장 쪽 위쪽 북쪽으로 도는 게 아닌 이상 아래쪽으로 돌면은 이거 한두 명은 무조건 누울 것 같은 그런 네. 동선이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승부를 보겠다? 아래쪽에서 이거 붙이나요? 오, 승부를 보겠다. 와, 김성태와 블러고크. 네, 회피하지 않겠다. 네. 어 밀어야 돼 결국. 소리통 누가 불렀다. 왼쪽 위에 하나. 어 그쪽 붙어줘. 내 왼쪽 나오는 거 맞출게 일단요. 왼쪽으로 해야 돼. 연막 뒤쳐줘 누나. 연막 뒤쳐서 가야 돼. 나 따라가. 그럼 왼쪽 조그만 판자에 하나 있어. 바로 앞에 하나 있다. 바로 간다, 앞에 하나. 간다. 1번에 하나. 천천히 하자. 오, 김성태 수류탄 맞으면서도 뚝심 있게 서 있다가 수류탄 던졌어요? 네, 아, 수류탄 네 개나 있었거든요. 네. 이제는 입장을 해야 될 시간인데 어쨌든 네. 밀타 쪽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주민들이 계속 때리고 있어서 네. 진입 자체가 어려운 시나리오죠. 성광탄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광탄 진입에. 자 성광탄 필요합니다. 자 연막으로 시야는 가려주고 자 블랙워크 성광탄 하나 던지고 블랙워크! 블랙워크! 하지만 빼고 김성태 기절! 하킬! 자 스타일만 남았어요. 자 스타일만. 자 박나닝은 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바로 코앞에 있어요. 이쪽은 스타일! 조이! 조이! 아! 스타일이 마무리 짓습니다. 아 이거 우르르 갔으면 됐는데 너무 한 너무 들어갔다. 아니 나인가 내가 풀속인데 들어와 버렸어. 어 어쩔 수 없어. 얘는 세 명밖에 없었어. 아니 화킬 찍는 거 보여가지고 그냥 빨리 가버렸어 나. 큐리어스와 시엘이 두 명 남았고 점자기장에서 가장 가까운 건 맞거든요. 네. 그리고 박프로. 아. 박프로 잡혔어요. 근데 플릭스를 기절시켰어요. 다시 한번 살려주죠. 네. 살리고 시간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게 시간이 어쨌든 조금 지연되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창고 쪽에서 근데 네. 지금 매복하고 있어서 네. 자 점자기장 완전 대기... 창고 쪽이거든요. 그렇죠. 들어가기 대기 어려워요. 있죠. 대기 타고 있죠. 네. 자 성광 화염병 모두게끔 아, 자기장 닫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네. 다 왔어요. 실 잠깐 다 왔어요 지금. 네. 성광탄 뿌리면서 가야 자... 돼요. 양각 보면서 가야 됩니다. 자 올 타이밍에 수류탄 시간 잘 됐는데요. 어 들어 아 데미지가 근데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어요. 조금 멀리 던진 느낌은 있는데 자기장도 아파요. 자 이거 성광 그냥 오 큐리어스 홍신기 하나 더 하나 더 오른쪽 1대 어 근데 이거 체력 안 들어 체력 아니 강승모 거기서 그 한 팀이 모자란데 데미지가. 자 세 번째 배치 준비 끝났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미라마 우리가 잘하면 킬 많이 만들 수 있어. 미라만 진짜로 오케이 많이 남는 형 위에 오토바이 남다. 위에 오토바이 1번에요 이거 끌어도 되겠다요. 횟짤 없다 이번 1번에 오토바이 남는다고? 아 1번에 나 오토바이 갔거든? 나 왜 못 봤지? 아, 갖다 주면은 나랑 바꾸면 되겠다. 아니야 나 여기 오토바이 탈게. 3번에도 오토바이 있어. 여기 길까 아. 내려왔어 벌써. 성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아, 것 같아. 첫 번째 안전구역 페카도를 중심으로 형성됐습니다. 저 어디서 맞는다. 나 어디서 맞아? 한판 먹었어 거야. 야 얘한테 맞았어. 4번인가 뭐라고 뭐 먹었다고? 한판 먹었어. 야 얘네 나 저 출발 바퀴 터뜨렸고 우리 방향으로 오는데 밀반 야 이거 우리한테 오나 보다. 폭탄 남아있는데 쏘겠다. 아씨 돌린다. 너 있는 거 너 있는 거 알고 빼는 거 같냐? 이길에서 간다. 저 픽트 뺏겠다. 돌린다 소리야 한 대 하나 내렸다. 나똥 쪽에 나똥 봤어 나똥 봤어. 나 샷각 나와. 나똥 뒤에 하나야 하나. 바퀴 다 터뜨렸어 얘네. 나또 헤어소 뒤에 있거든 나또 뒤에. 아 보인다 한 발 뛰어 올라갈란다. 간다. 나도 보는 중. 알로한 거 같은데. 들어갔다 안에 들어갔다 나똥 들어갔다. 아 빠졌다 나똥 뒤 바위로. 오케이 됐어 봐. 뒤에서 근데 그거 나중에 저 잡아보자 이거. 오토바이 테러 간다 어 김성태가 양념을 했다? 김성태 너무 멀어. 이거는 어림없죠. 네. 어림없다고. 아, 어림없는 샷이었군요. 네. 오토바이로 구조해서 바깥쪽으로 도망갑니다. 4라운드 맵은 에란겔입니다. 다시 에란겔로 돌아가죠. 다음 안전구역 곧 형성되겠습니다. 오. 왼쪽으로 갔네요. 야 여기 먹혔다. 4번 먹혔어 4번.
이대로 홀드하자. 이대로 홀드하고 성태형은 다시 뺄 준비하고. 3번 4번 먹혔다 조이야. 이대로만 하자 형. 성태형 뺄 준비하래. 내 쪽으로 차 돌린다. 나 이거 쏘다 가도 되냐? 이거 형 상태가 1번으로 땡겨줘라. 이거 생각이 필요없다 진짜. 1번이 되게 좋거든? 빼래. 성태형 1번으로 가죠. 잠 말고 나 빼야 되는데. 아 X됐다 나한테 온다. 혼잔 거 알텐데. 와봐. 아 나 아 X됐다 이거 새 없다. 야야 나 빠질게. 어 빠질 수 없지. 제발 박는다. 나 밑으로 내려갈게. 걸어 내려갈게. 오케이 봐줘. 뒤에를 봐줄게. 좋대 뻔했다. 그렇죠. 김성태 발바닥에 땀 나도록 아 뛰고 있어요. 네. 뒤를 안 보는데요. 네. 그런데 8번 팀이 지금 7번 팀을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천만다행. 그렇습니다. 네. 1번 나무 뛴다. 1번 나무 뛴다. 딴다 뛴다. 피. 나이스. 우리 이제 형 절로 땡기자. 하긴. 오토바이 타고 땡기자. 안전하게. 오토리면 뺏겼네. 이거 내 오토바이인데? 어, 네 거는? 형 내 거 밖에 있어. 예, 네, 아, 그리고 밖에 어디? 오른쪽 가봐요. 아 여기 아 여기. 내 밑에 연막 쳐져 있다. 죽은 건가? 이거 형 이제 바로 따라와서 능선 타야 돼요. 하긴. 야 끝났어. 따라갈게. 조이야. 둘 다 봤다. 여기까지만 해서 우리 능선 타야 돼요. 우리. 하긴. 7번 팀이 자. 키를 좀 기록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꽤 괜찮다니까요. 네. 골든 조블링. 판이 깔려있다? 예. 예,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 보급 상자도 근처에 있고 욕망의 항아리. 아 이걸 김성태가 안 가져가는 건 참 예. 성장했다 이 정도만으로도. 어, 성장 자주 하는데요? 그렇죠. 조이가 이거 끊임없이 보급 가져가는 것 같죠. 네. 조이 선수가 보급 상자 쪽으로 붙었습니다. 조이가 저걸 털고. 자. 갖고 와. 자, 성태에게 가져가면 자, 보세요. 이제 운명의 자기장! 아! 아, 이거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코모든 조블링도 움직이면서 왼쪽에 있는 적을 좀 신경을 써야겠죠. 어, 내가 저거 죽여놨거든. 이거 4번 어. 쓸 수 있지 않냐? 쓸 수 있어. 4번으로 가야 돼. 여기 별로야. 여기 별로야. 나 그럼 절로 할래. 저기 연막 여기 저기 시체도 있어. 시체도 있어. 아니, 태워가 그러면. 안 태워갔네. 조유성 한 대 두 대. 아, 난 박나린도 나랑 같이 가. 야, 나 빼. 어, 야, 세웠다, 세웠다. 빠졌는데. 뭐라고? 나 빠졌는데. 아, 쟤 다 뺏겼다. 와, 킬 하나도 못 먹었네. 저기 버기 터진 나무에 하나 있어, 하나. 한 마리 있다고? 어, 하나 있어. 야, 넘었다, 들어갔어. 두 명, 세 명. 네 명 못 넘어네. 네 명 벤츠네. 네 명이야 벤츠네. 네 명이라고? 세 명 네 벤츠네. 저 밀러 간거 밀러. 저거 얘네 넘어야 돼. 얘네 넘어야 돼. 저거 잠가야겠다. 저거 위주로 잠가야겠다. 양꺼번이 죽었어? 나 여기 있어야겠다. 넘어온다. 얘네 넘어온다. 얘네 넘어오는 거. 어, 네 명이야 네 명. 아, 연막 나무에 하나 남은 거 죽었나? 저기 연막 나무에 하나 있을 건데. 연막 나무 방금 죽은 거 같은데 양꺼니야? 아니 양꺼니는 주유소였을 건데. 살았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 코모든 조블링에게 기회가 판이 열렸습니다. 네. 와, 5킬이에요. 조블링은 지금 위험 요소가 없어요. 다른 지역에. 장비 상태도 네. 나쁘지 않고요. 홍시의 눈물팀이 코모든 조블링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닌데다가 코모든 그 홍시의 눈물팀 쪽에 자꾸 이렇게 오! 도전을 하고 견제를 하고 그런 팀들이 꽤 있거든요. 삼광탄 제압까지 이어지는 않았습니다. 네. 승아 꽤 잘 버텨주고 있죠? 그렇죠. 수류탄 또 날아오는 것 같은데요? 화염병이었습니다. 자, 뱀피지지. 자, 뱀피지지 지금 차량한데 자, 뱀피지지 도읍지, 도읍지를 보냈어요? 도읍지를 보내고 도읍지를 나머지는 보내고. 연막다리를 이용해서 네. 버텨주면서 포탑라인 형성해주고 있는데 사실이다! 사실 좀 너무 힘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아, 도읍지도 기절. 아, 이거 차량이 한 두 대 정도만 더 있었더라도 사실 자기장이 너무 최악이에요. 맞습니다. 아, 나 죽었다. 나무 피해를 나. 아, 씨. 이게 안 돼. 안 나? 이거 나네가 살려봐. 나네가 살려봐. 어. 딱히 안 나. 빨리 가줘. 이거 나 잠깐만. 뒤로 내가 연막했다. 나 연막을 치고 나무. 해야. 오른쪽 나무. 조이야. 나무 잡살. 연막 안에도 있어. 연막 안에도. 나무 치. 연막 안 여기. 핑. 나중에 살려. 나중에. 그러니까 연막 제대로 펴지면.
자, 블랙워크를 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김성태가 가장 원하는 구도 일방적으로 세릴 수 있고 네. 본인이 킬포인트 올릴 수 있는 김성태! 조이! 어, 조이가 기절시켰고요. 자, 이거는! 김성태! 이거는! 이거는 기절시켰네! 이거는 야, 조이였어요! 아니 아, 씨 킬을 못 먹네. 내가 다 먹었어, 내가 다 먹었어. 저희가 먹었잖아. 오케이 형, 이거 1번 들어가자, 우리 둘이. 확인, 확인해. 근데 이거 오른쪽 아래로 각 야, 1번 해우스 있어! 곤란하게 돼. 야야 해우스 있다고? 저 없어? 형수야 없어. 내가 수류탄 내가 아까 클리어 했다니까. 아기 쏘리. 아 뭐야? 나 여기 나쁘잖아 나도. 진짜 오른쪽 아래랑 힘싸움 해야겠네. 앞골. 연막친 앞골. 방금 뭐야 뭐야? 야 저거 쟤네 밀어야겠는데 우리? 어. 수류탄 턴인데. 쟤 밀어야 돼. 그리고 나 성태형수로 땡겨야겠다. 이거 나인나 성태형수로 땡겨 빨리. 응. 오토바이 타워가 되고 저 걸어가면 안 돼? 걸어야 돼. 내가 사줄게. 오토바이 돼. 안에 남겨놨어 조이야. 오토바이 남아있어. 아니 내가 어차피 다 밀어야 돼. 응. 이거 해. 이거 앞에 밀 거지 조이야. 밀어야 돼. 무조건 밀어야 돼. 오케이 하게 연막 쳤다. 납기. 난 성광 6개 성광 다 까면서 갈게. 준비됐어? 간다. 어 준비됐어. 성광 2개 3개 4개 5개 간다. 오른쪽 아래 많아. 그거 수류탄 먹었다. 그냥 먹었다. 기다. 천천히. 미자. 나삥 먹었어. 나도 삥. 나 살릴게. 연막 쳐줘. 여기 연막 쳐줘. 쳐. 오케이. 천천히. 이제 점 자기 장. 그러면 이 팀들의 싸움에 지옥이요. 예. 저기 다 지옥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어, 코모드 조멀링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좋은 게요. 이쪽 지역에 차량도 뭐 은근히 있고, 그리고 상대를 싹 다 쓸어 담았기 때문에 물자가 충분하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위치에 연막 막 깔고 시간만 끌어도 돼요. 아, 서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앞에 헬릭스 만 문 바로 닫아버렸어요. 예, 이거 지금 서로 싸우는 사이에 코모드 조멀링 자리 잡았습니다. 네. 코모드 조멀링. 내가 포탑 해줄게. 나 여기까지 군다. 사펄점. 이제 사펄점. 나 딱 여기까지만 가. 여기 언덕까지만. 오케이. 와, 김성태 그리고 지금 네. 킬에 목말라서 야, 이쪽까지 가도... 왔는데. 어, 그런데 PK 뮤즈에게 당하면. 야, 굳이 안 가도 돼. 네. 김성태. 오, 조이. 조이야, 조이였네요. 조이. 맨날 조이예요. 조이. 아, 근데 약간 위험하지 않나요 지금? 위태위태한데요. 왜 이렇게? 와, 조이. 조이 지금 방금 견착이었죠. 네. 순간적으로 견차! 자, 그런데 나닝 잡혔고요. 네, 이거 살짝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야, 조이가 진짜... 아, 이게 김성태! 와! 김성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자, 수류탄 맞아가지고 조이 기절이에요. 자, 한 번 더? 두 명, 두 명. 그리고 승하 선수는 오른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 블랙워크 뒤에 있어요. 블랙워크 저 뒤에 있어요. 조이 튀어. 예, 조이를 근데, 다시 부활. 예, 근데 이게 1위를... 조이를 부활? 예, 1위를 장담하기가 좀 힘들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오, 블랙워크 초이스! 기절시켰고요. 엎드려 있습니다. 블랙워크 붙어 있어요. 김성태 노출됐어요 지금. 블랙워크가 잘 막아줘야 되는데. 와. 17킬입니다. 야. 17킬. 잠깐만요. 이거 홍시가. 네. 2대 1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러면은 2대 1. 네. 김성태. 코모드 조블링. 와 이거 존나 잘했다. 마지막 존나 잘했다 진짜. 와. 나이스. 좋아요. 우리들이 위에 오는 거 다 막았다. 싹 다 막았다 진짜. 와. 와 이거 씨발 이거 미쳤다. 코모든 조블링이 2위로 올라왔습니다. 와. 와. 선비들은 오늘 내내 잘했으니까 와 40점 정도면 진짜 역시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코모드 조블링 한 방에 28점 기록하면서 37점으로 이야. 1위와 포인트 격차 3점. 네. 와 대단하네요. 바짝 추격하고 또 기세를 올려왔기 때문에 이걸 몰아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26킬로 킬 포인트도 1위예요. 맞습니다. 자, 좋다 좋아. 눈물은 조금 더 좋은. 야 3점 차이다 1등이랑. 네. 1등이 3점 차이야. 어 그 코모드 조블링이. 네. 약간 그런 포스가 살짝 납니다. 2018년도 중순이었나요? 그 코벤저스라는 팀이 있었군요. 네. 제스나, 벤츠, 블랙워크, 김성태. 네. 유일하게 김성태를 멸망전에서 좀 화려한 그 경기력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었던 그 팀인데 약간 고향기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김성태의 마지막 그 활약을 보면은 조이 선수나 블랙워크 선수나 굉장히 좀 경기력 면에서 김성태를 케어를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상승세를 이번 매치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BJ 멸망전
데이원의 마지막 매치 전장은 에란겔인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자, 비행기 동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리포브카에서 시작해서 학교를 지나 좌봉을 통과해서 쭉 일직선으로 갑니다. 굉장히 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란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첫 번째 안전구역이 형성됐습니다. 야, 이거 다카 중심이네요. 꼭대기 있다. 꼭대기 왔어. 이거 밑에 뭐 수류탄 까는데 워크 쪽 수류탄 까는 건가? 나한테 수류탄 까는 거. 도라인가? 안 들어와 이거. 도라인가? 저기서 저길 거 아니야. 감정적이다. 저 김대희 같은데. 나도 감정적인 새끼 내 옆에 한 마리 있어. 계속 뭐, 계속 문 부술라 그래. 아니 저 적팀. 아 오케이. 나 있는 줄 알았더라고. 좀 감정적으로 하네 그거. 근데 저거 빡본에 막아야 될 텐데. 아 빡본에 근데 밑으로 내려오는 거 빡세게 하는데. 산한테 쳐맞는 중? 산. 산이 우리한테 관심이 좀 많네. 그만하지. 컨테이너들이 무조건 거기 작업시켰는데 어떻게 막을지 그 수류탄으로 막는 게 베스트거든? 나는 일단 나 이거 돼. 나 이거 진짜 이거 되긴 한다. 아, 조상 같아. 돌보니 커고 털. 돌보니가 여기 저 자봉에 있나 봐. 산산 그림. 삐삐삐삐. 야 바위 3번 바위에 있다. 3번 바위. 여기서 내려와야 되는데. 아 나네 살릴 수 있어. 아 진짜 안 돼 씨. 토큰 났다 솔. 아야 그냥 살리면 돼. 맞. 석 TV에게 바로 기초. 아. 네 이거 빨리 네. 살릴 수 있어 난인가 네. 이러면서. 자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이 걱정됐거든요. 지금 차 타요. 지금. 자 홍시의 눈물이 차 탔어요. 자 기절한 거 보고 밉니다. 이거 분명히 지금 매점쪽으로 도전하는 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매점으로 매점 간다. 매점으로 자, 박나니 이거 잘 나올 수 있을지. 와 박나니 하나 기절. 나니 김성태가 해줘야죠. 와 수류탄으로. 오 좋은데요. 막힌? 어 뭐죠? 과일 막힌. 어 근데 박나니 기절. 박나니 기절인데 박나니도 지금 일단 숨긴 했어요. 네 블레오크도 계속해서 어시스트를 네. 좀 해준 것 같고요. 네. 야 박은 거 당겨줘. 박은 거 당겨줘. 몇 명만 가져. 아 화려하게. 천천히 해. 나 이거 왼쪽 다시야 죽은 거야 조이야? 아니 있어. 곤란해. 저희 컨테이 하나 남았어? 둘 있어. 둘 있어요. 둘 있어. 아 나 죽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거 라스트야. 아 이거 돌산에서 나만 본다 씨. 네. 저거 버기 하나야 하나? 라스트? 아. 재산 안에 끝났고. 이거 누구 팀이야 밑에 이거? 볼. 김성태 여기 리드샷. 자, 아 지금 걸어오고 있군요. 와라. 큐리어스 와라 이거. 큐리어스. 죽은 거 근데 아니고? 다른 데에서 쏘는 거 맞고 네. 있어요 김성태 숨어야죠. 코다닥 다시 나왔어요. 네. 코닥닥 들어갔어요. 수류탄 두 개 있으면은 이거 1인칭으로 갖고 수류탄 던져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성태? 자 큐리어스 체력 회복 중. 김성태 수류탄 연막한... 잡았고. 자 수류탄 예, 간으로 서곡수. 자 과연 김성태의 수류탄은 그의 발밑에. 오? 아 석TV. 석TV가 마무리 지었어요. 저 위에서. 야 이게 김성태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시 계속해주고 있어요. 네. 월매 쪽 맞종욱이 월매를 잡아냅니다. 근데? 김성태 네. 수류탄 다섯 개. 어? 수류탄 다섯 개나 했어요? 하나! 김성태! 자, 살짝 오른쪽으로 던져야 되는데. 오! 저거! 저거! 김성태! 코다닥! 왜 깜짝이야! 대형사고! 아! 콧짝 놀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류탄! 맨 오른쪽! 맨 오른쪽이 엄마! 맨 오른쪽이 엄마! 나이스! 들기 돼! 야야! 두 명 기절 시켰어! 최대야 이거! 라스핑 형 핑핑핑핑 형한테 보일걸? 끝 나이스 성태 형 최대 이거 최대 진짜. 자 그리고 앞에 3파전이 됐는데요 조이! 오와 조이 진짜 베리? 기가 막힌다. 그런데 조이 기절 드라마틱이 이때다 이제 내려가야 된다. 조이 선수를 블레워크가 살릴 수 없다. 드디어 딱딱팀이 경기 흐름을 캐치를 한 것 같습니다. 잡았습니다 이 경기. 맞습니다. 네. 자, 와 저기까지 왔다 형. 아 나 혼자야? 어 나 이제 죽었다. 사사일 사삼일이야 사삼이. 형 정확히 1번인가? 1번까지 왔어. 이거 다시야 죽었네 오른쪽. 아까 죽었구나. 난 몰라. 어. 오른쪽 하나 계셔. 오른쪽 하나 계셔. 오른쪽에 이등. 그 왼쪽이 그라마틱. 으악!
그리고 그 일단 뭐 체력 회복하면서 기다려보는 게 최선일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완벽히 14번 우승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라마틱이 일단 점을 찍는 플레이를 잘 해둔 게 의미가 꽤 크고 지금 당장 뭐 밀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위쪽에서 또 수류탄이 날아옵니다. 간을 한번 보고 시간 최대한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걸어서 내려가죠. 이때 블랙워크가 잘라줄 수 있으면 변화가 생기긴 할 텐데요. 자, 근데 블랙워크 입장에서 14번을 막 때리는 게 좋은 선택이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이제 약간 킬 욕심 내다가 본인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수류탄은 아직 세 개를 갖고 있는 그렇죠. 블랙워크입니다. 대기 타고 있다가 여기서 마킹 먼저 빠뽀가 때려주고 기켓 살아나서 빠뽀 기절시켰어요. 그러게요. 이거 변수가 됐네요. 이렇게 되면 또 블랙워크는 그럼 최선을 다해서 EJ 노려야겠죠. 빠뽀 퍼킬 났습니다. 네. 뒤쪽으로 봐야 되는 딱딱팀이에요. 완전 이러면 EJ 구독한데 잠깐만요. 이러면 블랙워크 수류탄 다섯 개 조르탄 다섯 개! 최대한 멀리 던져보고! 오! 좋았어요! 하지만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치열판이 안 됐어. 치열판이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와! 마켄다즈! 시베키 치킨을 가져갑니다! 52점! 52점. 뭐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려고 했는데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아니, 그런 근데 오늘 굉장히 좋은 경기력과 성적을 보여주면서 나도 최고의 나 1등만 이렇게 하면 처음이야. 지금 나도. 매치가 4개 진행됐는데 그럼 매치당 13점이거든요. 최근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와. 이런 게임 아닌데. 아프리카 TV 배그 BJ 멸망전의 오제는 투수다. 아, 네. 그렇습니다. 코드 쪼블링. 김성태가 아니라 김성장. 네. 그렇죠. 네.